Times. 빈테라 재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재즈.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프리시전 5060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재즈. 우리가 보통 프리시전이랑 재즈랑 하면은 재즈가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활용도도 좀 더 높고 그리고 사운드에 있어서 우리가 그 프리시전에 그 딱 하나뿐인 그 풍성하면서도 어떤 꽉 채워주는 그런 우디한 사운드, 좀 딥한 사운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있지만 이 재즈 베이스에 조금 더 재기발랄한 활용도 그렇지. 높은 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비율상 많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맨날 프리시전 베이스를 얘기할 때 단일 메뉴 맛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백반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몇 가지 대표 메뉴들은 고를 수 있으니까. 있는 뭐 돈가스, 제육볶음 이 정도는 되는 거야 그래도. 돈가스 시키면 마카로니 나오듯이 뭔가 약간 조금 더 곁들임이 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재즈 베이스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80점을 넘을 수 있는 오늘 유일한 그 가능성이 있는 건 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빈테라의 지금 뭐 200만 원대가 조금 넘어버린 가격대도 그렇고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격대가 참 좋긴 아프네. 좋은데 이게 과연 그냥 이렇게 올라서 충분히 이거를 용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심리적 마지노선은 이미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반발 심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점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네, 오늘 그럼 60 재즈 베이스 바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208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은 118cm, 무게는 4.18kg, 두께는 40+2mm, 12프렛 뒷둘레는 83mm. 수치적인 스펙에 비해서 무게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4.18.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난 시간에 3.80이었는데 이게 지금 4.18이면은 꽤 묵직한 느낌이에요.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얼리 60스 C쉐입 넥입니다.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이고요.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045 게이지. 너트 너비는 38.1mm. 요게 이제 가장 뭐 특징적인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프리시저는 44.45mm인데 이 재즈 베이스는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가는 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이쪽이 아주 아주 너트 너비가 좁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재즈 베이스의 특징입니다. 지판은 슬랍 로즈우드로 로즈우드가 아주 함량이 높게 판으로 이렇게 찍 직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184mm, 스케일 길이 863mm, 프렛은 20 빈티지 톨프렛, 빈티지 스타일 60스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원톤입니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컬러는 블랙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피에스타 레드인데 오늘은 피에스타 레드 네, 이렇게 색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본 색상 중에 하나죠.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올리고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입니다. 톤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 톤 내리고 앞에 픽업이요. 네, 좋네요. 톤 내리고 뒤에 이제 두 개 픽업이요. 확실히 뭐 고출력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훅훅 빠지네요. 네, 좋습니다.
역시나 뭐 프리시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드러운 빈티지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이쁘네. 빈테라가 다 이쁘긴 한데. 공간계도 좀 들어볼까? 슬랩 아직 안 들어봤죠? 네.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출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 되게 세게 좀 격하게 치려고 해도 되게 이쁘게 나오네. 네. 네. 공간계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거칠어지려고 그래도 네. 애가 뭐가 안 된다. 너무 이쁘다. 좋습니다. 야, 착하기만 한 친구네 진짜. 마냥 착한 친구네. 정말 착한 친구네. 근데 뭐 그 확실히 기존의 그런 좀 모던화된 빈티지에 비해서 출력이 좀 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표현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좋습니다.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재다능한 재즈 베이스, 편안한 빈티지 잘 들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한 줄평은 빈테라 재즈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자라는 빈티지, 조다빈. 제 친구 중에 조다빈이라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겠네. 네, 조용히 다자라는 빈티지. 다재다능하고 근데 뭐 이제 사운드가 그렇게 막 공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알아서 조용히 다 잘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조답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오. 오. 네, 저희가 이거를 80점을 맞춰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되고 나서 79.5 나와도 아쉽지만 그냥 가거든요. 근데 나왔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80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가성비에서 일단 14를 안 받은 거, 그리고 편의성에서 제가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돼서 80이 나왔습니다. 60 재즈베이스 유일하게 빈테라 2 중에 80점대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USA로 갑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울트라 재즈베이스 기대가 많이 되네요. 팬더 오늘 아주 그냥 팬더 잔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활용점정 마무리로 네, 타임머신으로 갑니다. 타임머신 커스텀샵 63 프리시션 베이스까지 나이오라 네 미펜 커스텀샵 네. 남은 모델들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